신짜오. 오늘 점심은 베트남 라면 한번 먹겠습니다. 요 하오하오. 이 맛은 미똥 쭈아까이. 그러니까 뭐 새우탕면, 새우탕면 그럴 것 같아요. 느낌도 새우가 많이 들어져 있겠죠. 얘는 우리나라에서 끓이는 게 아니라 팔팔 끓는 물에 이렇게 넣어서 뚜껑 닫고 나면 한 2분? 3분 컵라면처럼 먹는 것 같아요. 이 두 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 생긴 거는 우리 라면땅과 생긴 거. 엄청 면발이 크, 얇아요. 엄청 얇죠? 면이 색깔이 이게 노란색이다. 약간 뭐래서 이 양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라면, 면이 라면땅 같이.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가는 거래. 약간 그냥 먹어도 오, 라면땅 같네. 안에 액체 스프가 있네. 넣어보겠습니다. 이 보니까 풋발 먼저 뿌려놓고 물 불었는데 우리는 반대로 한다. 걔는 뭐였지? 액상 스프면 뭐 그런 거 들었나? 피쉬 소스 들었나? 이게 뭐가 안에 적혀있어. 이제 덮는다고? 퍼프라고 돼있는데? 이제 3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. 이 컵라면처럼 그냥 해놓으면 되냐. 이게 면발이 육개장 그러니까 크기 작은 육개장 면발이랑 비슷해. 그 면발 같아. 국물을 한번 이렇게 촉촉하게 먹어보려고. 너무 면만 보니까 면 그 고유의 그 튀김 맛이 강해서 국물이랑 이게 좀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아. 그냥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이게 면 튀김 맛이 좀 많이 남아있어. 국물도 약간 허여멀건하네. 안에 고수 같은 거 들었어? 살짝 그 베트남의 그 맛이 난다. 깔끔한 그렇게 고수 맛도 많이 나는 거야. 이거 있긴 있는 것 같은데. 저 파릇파릇한 게 저기 고수 같아. 이 국물이 그렇게 별로 안 강하니까 좀 심심하다. 심심한 느낌. 좀 우리는 좀 짭거나 맵거나 뭐 하잖아. 짜고 맵고 그렇지. 여기는 그런 게 없네. 김치도 많이 넣어가지고. 김치 없으면 어떡해. 오일이래 얘들아. 참기름 같은 거. 그때 좀 더 고소한 맛이 더 나는 것 같아. 그걸 뿌리니까 확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확 나더라고. 아까 전에 얘는 그냥 간식으로 먹을만하다. 두면 먹으면 한 세 개 끓이면 되겠다. 근데 왜 이걸 많이 사가지 우리나라 사람? 모르겠네. 싸서 그런가? 3,900원 200원이 안 되는 거지. 우리 또 어릴 때 80년대 라면 100원 150원 200원이었어. 근데 이걸로 막 찾아서 먹지는 안겠다. 다음에 다시 내가 사자고 하면? 그냥 진라면 사세요. 여기 진라면 오뚜기가 여기서 제조를 하는 거 싸더라고. 호기심으로 한번 먹어볼 만은 해. 이거 종류가 많던데. 이 하오하오 라면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. 볶음도 있고 뭐. 이게 국물 맛이 좀 안 강하니까 그 여러 가지 있어도 맛이 그어서 그럴 것 같아. 아 그래? 그렇다고 막 얼큰하고 새우 맛이 강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. 우리나라 새우탕면이잖아. 아니야.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베트남 음식으로 찾아뵐게요. 진짜 오늘 저녁은 요 베트남 쌀국수, 컵 쌀국수를 먹겠습니다. 그 브랜드는 V-Fon. 우리나라에 요 두 개가 들어왔다고 하던데. 요는 소고기, 얘는 닭고기, 그리고 얘는 게살. 게살이 이게 뭐 튀겨진 것 같은. 금액은 대략 2만 2, 3천 동. 근데 뭐 마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 동네 그 뭐 빈마트
쪼매난 슈퍼죠. 그게 샀어요? 아니 어떻게 생겼는가 볼게요. 소스는 다 때려 넣은 것 같아요. 그냥 전부다 우리나라에도 나와있던데 그래서 보니까 뭐 액체에도 상관없이 다 때려 넣었네.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다 부어봤습니다. 그 냄새가 약간 비슷해. 얘는 소고기 쌀국수 냄새가 많이 나네. 얘는 얘는 좀 애매하다. 좀 그렇게 많이 뭐 특색 있게 냄새 나지는 않고. 얘는 그 가루 냄새 난다. 해산물 건어물 향이나. 그럼 여기 이제 뜨거운 물을 요 선 안에 선이 있더라고. 요 선이 있네. 이 선까지 물을 넣고 3분 4분 맞아 이 면이니까. 그러면 배고프다. 갑자기 물을 끓여가지고 넣을게요. 면이 좀 많이 퍼진 것 같아. 이게 면이 좀 힘이 없는 것 같아 원래. 그래서 빨리 퍼지는 것 같아. 이 브로콜라면이라서 더 그렇게 가공을 했나? 그리고 약간 면에서 면 맛이 나. 국수 얇은 거 소면 있잖아. 그 소면을 그냥 먹어봤나 이렇게. 그 맛이 나 살짝. 닭고기 육수 맛이 나긴 나. 국물 괜찮네. 근데 좀 심심해? 좀 많이 심심. 면은 다 똑같으니까. 소고기라 좀 남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임팩트 있게 와 이야 이런 거 아니네. 일반적으로 파는 쌀국수 있잖아. 걔랑 비교하면 어때? 아 그러면 이거 못 먹지. 고기는 약간 좀 장조림 그 고기 부위 같네. 고기 맛있네. 그래? 아 국물은 괜찮네. 그래? 국물이 얘보다 흘렀네 얘가. 좀 더 진하나? 우리 소고기 그 국물이 확실히 좀 우리나라의 입이 맞네. 이거 봐 부러졌다. 야 이거 부러졌다. 아구야. 이거는 좀 만두피 같네 이렇게 들으니까. 면이 다르지? 이 향이 개국수잖아. 그 향이 엄청 많이 나네 얘는. 맛은 신기해. 뭐지? 향만 나. 그래서 배신감 느껴. 향만 없어도 좀 맛있는 향인데 맛을 보면 뭐지? 혹시 그 땅콩빵 같은 그런 배신감이가? 맞아. 그거 이거는 진짜 국물 맛이 거의 안 없네. 얘가 제일 낫네. 역시 소고기 쌀국수인가? 그나마 셋 중엔 걔가 낫다. 얘가 제일 낫다. 이 두 개는 좀 별로 우리나라에서 성공 못할 것 같다. 이 나라에서 성공을 했나 아까 내가 궁금한데. 이게 면 빼고 국물의 맛이랑 이런 거 하실 때는 1, 2, 3. 얘가 제일 맛있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얘가 제일 맛없어. 향은 1, 2, 3. 면은 셋 다 별로가. 셋 다 별로다. 얘가 너무 박하나. 이건 아니야. 아니야. 그래요. 얘 또 실패를 했구만. 저희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사지 마세요.
용어는 너무 많은데 그렇게 막 우리나라에서 한 1800원 하던데 1800, 1900원 아 그 정도까지 그냥 육개장 두 개 사 먹는 게 낫겠는데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땀빽 빠이